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 유민이도 대단하지. 만 이런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민이 형도 정말 대단하고 좀 불편한데? 이게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시옷을 두 개 쓴 거야. 근데 입만 벌리면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 씨! 나 칭찬하고 있잖아! 포장 잘하네. 포장 맞춰도 아니고 나 저런 채팅 너무 좋아. 아무튼 형 앞으로도 화이팅해. 그리고 재민이 형을 좋아하. 아, 나 얘네들이 자세히 보기를 못 누르겠어. 막 M자 탈모, 그래서 여친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아닐 거야. 되게 진지하게 나를 칭찬하는 애거든. 얘는 아닐 거야. 한번 눌러볼게요. 둘, 셋, 그렇지. 아니 이게 누구신가? 니예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독으로 나와서 조회수가 58만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 친구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다들 이랬어요. 아, 초등학생이 웃기면 얼마나 웃기겠어 했는데 7분 동안 안 끊고 웃었어요. 봐봐요, 킬링 포인트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게 혼자 원샷으로 20분 가까이 방송 분량 뽑는 거 미친 재능 실황가. 이거 진짜 유민이랑 동급일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애기 또 애긴데 재민 TV님이 거의 유재석급이. 이거는 이 부금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렛츠고. 아, 제가 이 정도입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내서 빵빵 웃으면서 띄워주시니 솥밥 된장금 운동 안 했냐? 야, 끝말잇기 결승을 차네. 아, 가볼게요. 이 뭐야? 일반인 끝말잇기 콩나무 무다리 이니셜. 야, 이거 안 돼.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일반인들끼리 야, 영어 안 돼! 수거 1대0!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영어 안 된다고! 뭔 국제 정상회담 하듯이 둘 다 진짜 이 근데 진짜 평범한 끝말잇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번씩 써먹거든. 친구들이 검색하더니만 야, 이거 뜸 뭐야? 이런 식으로 묻고 막. 이거 잠깐만! 제로투 씹 잘해! 미쳤냐 진짜! 야, 이거 지가 제로투 추고 지가 제로투 잘한다고 댓글 쓰고 지가 지 댓글에 좋아요 누른 거 맞지? 아, 진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좀 공감 갑시다. 어? 뭐야? 야, 이거는 제로투 좋아요 나도 눌러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딨어 제로투가? 표시가 나겠죠. 아, 예! 하나, 둘, 뭐야? 아까 카드 뭐였죠? 아, 얘 보고 말하는 거구나. 하, 내 미친. 아유, 진지충. 진지충 왔습니다. 9번59초에서 1등에서 유무로 바꾸며 융차, 융나대화 가능했었을 겁니다. 합성을 받았으면 중수톤이 가능했을 겁니다. 완전 진지충. 그냥 웃으면서 보면 되지, 막. 아우, 진짜. 답글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바보냐, 두음 법칙에서 어깨 디귿을 이용으로 바뀌. 이게 그냥 뇌피셜에서 나온 거야? 그냥 자기 혼자 말하는 거야? 아, 그러네! 두음 법칙인데 어떻게 디귿에서 이용으로 바뀌어? 이 두음 법칙도 모르네. 어? 갑자기 이거 그거 생각난다. 정말 잘하네. 이거 말투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 그 형 보이스피싱 정말 너무하네. 그 모르는 사람 한번 보세요. 조회수 한 달 만에 450만 찍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 실시간으로 보고 보니까 신기하다. 야, 너네들 어때? 뭐가 재밌어? 편집된 게 재밌어? 실시간이 더 재밌어? 편집이 재밌다, 편집. 실시간이 재밌다, 실시간. 책임져봐. 와, 실시간 진짜 많다. 야, 잠깐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편집을 못한다는... 편집자야, 채팅 보이니? 야, 너네 아직 멀었어. 더 공부해야 돼. 혼난다 진짜. 뭐 유라는 마음이 아프고 말전자도 아프고. 오늘 뭐 환자 특집인가요? 말전자 씨 많이 아팠어요? 아니, 제가 금요일날에 독감을 맞았거든요. 야, 너 목소리 잠겼네. 예, 코도 막히고 오늘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쉬었어요. 아이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금방 나을 거야. 그러면은 분위기 전환 겸 진실 게임 한 번만 할까? 오케이. 몸 아파서 학교 안 갔을 때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너 몸 아파서 학교 안 갔을 때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빨리 대답해. 좋았다. 좋았다. 아, 이건 국룰이야 얘들아. 몸이 진짜 아무리 아파도 학교 안 가잖아? 엄마 아빠 출근하잖아? 바로 피시라. 뭐 했냐? 학교 안 가고 솔직히 말해봐. 게임했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해줄까? 얘 내일 아침에 꿰넘 부린다. 엄마.
엄마 나 또 아파요. 국룰이야. 원래 이틀 국룰이야. 이틀. 그리고 3일째는 눈치 보여가지고 간다니까. 이틀까지 국룰이야. 뭐야? 야 실버 버튼 있는데? 야 실버 버튼 있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빠 둥이라는 채널 실버 버튼이에요? 왜 어떻게 알았지? 뭘 다 보였는데 뭘? 그 혹시 구독자가 몇만 명이에요? 그때가 한 40만 명 넘었던 거. 우와. 뭐 조회수 뭐야 이거? 영상 하나가 9,500만인데 9,500만. 와 대박이네요 조회수가 진짜. 어? 이렇게 싸웠던 쌍둥이가 이제는 안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그 지금은 언니 사랑해? Nope. 그러면은 언니랑 호응할 수 있어? 안을 수 있어? 아니요! 절대요! 엉클에 나오면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진짜 되지 말라고. 얘들아 조회수 9,500만 주인공도 재미티비 톡 편집을 피해갈 수가 없어. 박준이 또 손가락 짓을 하고 있네요. 왜 이 잘생긴 자식아. 저 있잖아요. 왜 또 목소리 왜 그래 또. 코로나 그 밀접촉자 됐어요. 뭐라고? 격리됐어요. 왜? 영화관에서 수업 듣다가 누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격리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검사는 받았어? 네 받았어요 어제. 결과 언제 나와? 아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 그거 뭐 어떻게 됐어? 음성이래요 그래도. 아니 그럼 됐네. 근데 열이 너무 많아요. 아 열은 나? 지금 37.2도예요 근데 아까 게임하고 있었어? 네 아파서요. 여러분들 원래 아플 때는 게임하는 거 국룰이에요. 원래 아파도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오늘 학교 안 갔어? 내일도 안 가요. 내일도 안 가요? 너 왜 좋아하냐? 너 엄청 좋아한다 지금. 일주일 동안 안 가요. 야 너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뭐 너의 의견을 물어보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축배 불금 한번 틀어줄까? 축배를 들어라! 아 근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막 아프고 그러면은 학교 안 가는 거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들 제가 닉네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아 얘는 왜 자꾸 옷을 벗고 있어? 이게 진짜. 얘는 왜 자꾸 옷을 조금 벗어? 아 얘를 시킨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조금 더 있으면 옷 다 벗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옷 벗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마이크 열기 무섭다. 얘 마이크 열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야 너 소리 안 지를 자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너 마이크 열면은 무조건 소리 지를 상이야. 진짜 소리 안 지를 수 있지.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 약속 걸어. 새끼손가락. 그렇지 그렇지. 새끼손가락. 일단은 너 믿고 잠깐 마이크 열어줄 거야. 흥분을 가라앉혀 빨리. 흥분 가라앉혀. 그렇지. 자 마이크 열까. 얘 약간 좀 어린 슈퍼비 남자 도재원. 조재원! 야! 똑같아! 어 뭐야! 똑같아! 우와! 자, OMO 또 원조 상큼 요정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큼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OMO입니다. 아, 뭐야. 요즘 뭐 잘 지내고 있나요? 아이돌 연습 잘하고 있어요? 네! 12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은 붙고 싶은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3대 기획사 중에 한 곳일 거고 내가 봤을 때 SM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처음 들어요 진짜. 제가 실제로 보면 YG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약간 걸크러쉬네 실제는 약간. 아 좀 그렇죠. 갑자기? 야 혹시 몰라 지금 대형 기획사 관계자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너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3초의 시간을 주겠다. 둘! 셋! 미안하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좀 치킨은 좀 힘들어요. 궁금하고 개인기 신기한 거 아니면 이렇게 비주얼이 압도적으로 제 눈을 사로잡던가. 네 여러분들 저 참고로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고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 근데 닉네임이 야인시대 구마적 성대모사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마적을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야인시대 구마적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완전치 못한 몸으로 이 마적에게. 자, 이분을 성대모사. 이미 성대모사 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구마적 성대모사 한다고 했는데 혹시 따님은 구마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모르죠. 모르죠. 알겠어요. 일단은 벌써 비주얼은 압도적인데 구마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내가 충로의 구마적이야.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이렇게 해요. 그럼 구마적 원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그런 건 제가 아 또 귀여워.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 뜨는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 도대체 다른 사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아! 부금 잘못 들었다.